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명 행사는 이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잠시 배터리 교체 시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방송이 끊어진 점 죄송합니다. 자,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곳 대구 북구 구암동 롯데리아 구암점 앞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 석방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과 대한애국당 당원 입당 원서 접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서명에 동참하지 못하신 우리 대구 애국 시민들께서는 내일 이곳으로 나오셔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 서명 현장을 방문하셔서 우리 대한애국당 대구시당 창준이 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채팅창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구호 재창을 한 다음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서명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정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대구 애국 시민들께서 동참하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서명운동에 더 대구에서 선봉대구, 말 그대로 선봉대구로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구 애국시민들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구대가 아니고 전부 경찰서. 경찰서로 갑니까? 지구대 말고. 지구대 말고. 지구대 필요 없죠. 아, 예, 예. 경찰서. 예, 예.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이 무슨 짓을 하면 우리 검찰을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면 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곳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